2022년 11월 14일 예심 찾기 달일 기도입니다. 주님, 요 며칠 좀 잠잠한가 싶었는데 사람을 또 만나니 제 입술에서 또 독한 말이 나옵니다. 다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챙기거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면 여지없이 날카로운 말이 나갑니다.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거르지 않고 바로 뱉어버리는 저의 악한 습성을 주님 조장하고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꼬고 비웃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악마가 아직도 존재함을 깨닫습니다.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잠잠하다가 또 사람들 속에서 나의 본성이 깨어질 때는 여지없이 숨어있던 그 녀석은 저를 충동질하여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,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아버지,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,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마음 아픈 말을 하고 전곡을 찌르는 소리를 하며 은근슬쩍 나의 뼈 있는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받는 상처를 제발 제가 기억하고 내 안에서 충동질하는 그 녀석들의 원하는 밥을 주